예, 사모님. 꼬리가 붙은 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안 오나? 30분이 지났는데.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네. 피곤하기도 하고. 내일 봐. 지금 장난해? 당신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나 봐. 예전엔 그래도 꾹꾹 잘 참더니. 다시 연락할게. 신의 어서 와. 꼬린 떼고 왔겠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알면서 뭘 물어? 당신 나한테 줄 돈 있잖아. 정혜 씨 어디 있어? 내가 이 돈 갖고 사라지면 마술처럼 정혜 씨가 나타날 테니까 걱정 말고 돈이라는. 날 조롱해. 네 딸이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비밀로 내 앞길을 막아. 네 목숨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. 넌 없어진다고 따라가는 거 없어. 미쳤는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. 네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. 윤정태, 네가 지금 나한테 한 짓 민정이한테 그대로 다 돌려줄 거야. 뭐? 아빠, 정혜 아침 밥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. 내가 너한테 이런 한 푼이라도 줄 줄 알았나? 그럼 민정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네. 넌 살아있을 것 같고. 내가 제 시간에 못 돌아가면 민정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걸. 거기서! 거기서! 아빠, 제발요. 네?